안녕하세요. 식물남입니다. 이 친구는 중국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해지고부터 공기 정화를 목적으로 제가 약 5년 전에 구입한 이레카야자인데요. 요런 주름진 잎도 가끔씩 나옵니다. 뭐 종이 딱히 다른 것이 아니고요. 이런 오래된 이파리를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은 섬유질이 워낙에 억세다 보니 안쪽에서 말리게 됩니다. 뭐 하여튼 묵은잎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었는데요. 네, 그 와중에 참으로 끔찍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초점이 네. 왼쪽 이파리에 빨간 반점들 보이시나요?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줄기에 거뭇한 것들은 식물과 공생을 하는 일종의 무해한 곰팡이고요. 그와 별개로 이파리의 요 빨간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. 네, 한번 떼어내어서 식물 유튜버 최초로 한번 제대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외형 자체가 혐오스럽네요. 코딱지 같은 게. 사실 실내에서 식물을 기를 경우 흔히 겪을 수 있는 병충해 중 하나입니다. 네, 좀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. 네, 이 깍지라고 하는 이 커다란 코딱지 같은 것을 한 마리의 벌레라고 오해를 해서 이 흉물스러운 것을 떼어내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작은 것들이 군집을 해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보이는 것만 물리적으로 제거를 한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. 뭐 기왕 떼어낸 거, 요 녀석은 불지옥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. 네, 생명 반응이 없네요. 마치 스펙옵스터 라인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듯 해충은 불로 해결하면 되겠어요? 네, 가까운 종묘사나 꽃집에서 살충제를 구해 오시기 바랍니다. 빵야, 빵야! 네, 식물남이었습니다.